오후장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오늘은요? 네, 오늘은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이긴 한데 약간 좀 결이 다른 음식료 관련 쪽으로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경기 방어주군요. 네, 그렇죠. 뭐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예. 네, 그중에 이제 푸드웰이라는 이제 회사를 갖고 왔습니다. 뭐 푸드웰은 이제 음식용 이제 가공, 원료를 가공, 그래서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일 같은 경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음료수에 이제 많이 따라 먹게 되는데 그런 이제 퓨레나 그다음에 시럽 같은 거를 이제 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밤, 깐밤이 이제 주요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냉동 만두,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 관련 쪽으로도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뭐 작년에 실적은 뭐 그 전년, 2000년도와 이제 비슷합니다. 뭐 비슷한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단 식음료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실적들이 부진했었던 그 여파가 이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작년 3분기에 매출이 375억으로 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2억으로 이제 11%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음료 관련돼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뭐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야외 활동이 이제 많아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리오프닝 하는 시점이 아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 뭐 당이 증가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단순 청량 음료보다 이제 과일 음료도 이제 또 많이 드시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일 음료의 외출 증가세에 따라서 관련된 매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식품 첨가물 관련된 이제 매출도 뭐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식품 회사들이 뭐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첨가물도 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식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첨가물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런 첨가물 관련된 매출도 또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하고 있는 뭐 과일이나 뭐 그런 퓨레나 아니면 이런 식품 첨가물 뭐 이런 쪽으로도 매출 상승세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실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가격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작년 여름에 한번 급등했다가 좀 빠졌습니다. 네, 빠진 이유가 뭐 실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홍준표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 수준 정도로 이제 지금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4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7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8,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5,900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꼽아 주셨네요. 오늘 1%대 상승력이고요. 지금 현재 6,790원이나 6,700원 이하로 매수 시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푸드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